세상의 덕은 덕이라고 내세우지 않으니 덕이 있다 하고 최하의 덕은 덕을 저버린 적 없다 하니 덕이 없다 한다. 최상의 덕은 의도가 없으니 목적하는 바가 없으며 최상의 의는 의도는 있으되 목적하는 바가 없으며 최상의 의는 의도도 있으며 목적하는 바가 있으며 최상의 예는 의도가 있으며 예를 따르지 않으면 팔을 걷어 붙여서라도 따르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를 잃고 난 후에야 덕이 남고 덕을 잃고 난 후에야 인이 남고 인을 잃고 난 후에야 의가 남고 의를 잃고 난 후에야 예가 남는다. 이렇듯 예라는 것은 충성과 믿음이 옅어진 것이니 어지러운 혼란의 시작이 된다. 앞이를 예측하는 것은 도를 번들하게 포장한 것이니 어리석은 우환의 시작이 된다. 이 때문에 대장부는 두터움을 지키고 충성의 믿음이 얄팍한 예에만 머물지 않으며 진실됨을 지키고 그럴듯한 예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럴듯한 거칠에든 그것을 거부하고 진실한 도를 취한다. 오래전 한 물건을 얻었다고 하는데 하늘은 그 하나를 얻어서 깨끗하고 대지는 그 하나를 얻어서 편안해지고 신령은 그 하나를 얻어서 영험해지고 계곡은 그 하나를 얻어서 채워지고 만물은 그 하나를 얻어서 생겨나고 제후나 임금은 그 하나를 얻어 천하를 다스리니 그 모두가 그 하나에 닿은 것이다. 하늘이 깨끗하지 않으면 쏟아져 내릴까 두렵고 대지가 안정되지 않으면 갈라져 흔들릴까 두렵고 신령이 영험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릴까 두렵고 골짜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바싹 마를까 두렵고 천지만물이 생겨나지 않으면 멸종이 될까 두렵고 임금이 고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까 두렵다. 그렇기에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하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근본으로 한다. 이러한 까닭에 임금은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 고고 부족한 사람 과인 과인 보잘것없는 사람 불곡불곡이라 한다. 이것이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건가? 그러므로 운수가 다하면 명예도 명예롭지 않으니 옷같이 빛나려고 하지 말며 돌멩이처럼 평범하라. 되돌림은 도의 활동이고 미약함이 도의 작용이다. 천지만물은 유에서 생기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 최상의 선비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고 평범한 선비가 도를 들으면 믿는 듯 마는 듯하고 하얀 선비가 도를 들으면 크게 웃어버린다. 웃음거리가 못되면 도라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생겨났다.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것 같고 평탄한 도는 치우친 것 같다. 최상의 덕이기에 낮은 골짜기가 되고 결백한 덕이기에 치욕으로 여기고 드넓은 덕이기에 부족하다 여기고 굳건한 덕이기에 야박한 듯 보이고 솔직한 덕이기에 구차한 듯 보인다. 크게 두루하면 목소리가 없어지고 정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정말 큰 소리는 드물게 들리고 정말 큰 직무는 드러나지 않는다. 돈은 숨어 있어 이름조차 없다. 그저 조금 지혜롭게 빌려 써서 다시 천지만물을 이루어낸다. 돈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응을 짊어지고 양을 끌어안아 텅 빈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들은 외로움과 부족함, 보잘것 없음인데 이러한 고, 과인, 불곡과 같은 말들이 임금이나 제후의 호칭이 되었다. 그러므로 천지만물은 때로는 덜어냄으로써 넉넉해지고 때로는 더함으로써 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치는 남들에게 배웠고 나 역시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기둥처럼 꼿꼿하면 재병에 죽지 못하는데 그것을 나는 스승으로 삼으련다. 세상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견고한 것들을 속속들이 뚫고 들어간다.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기에 빈틈없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나는 무위가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없는 가르침과 무위의
이로움을 천하에 견줄만한 것이 드물다 하겠다. 명성과 건강 무엇이 더 좋을까? 건강과 재물 무엇이 더 중할까? 어둠과 이름 무엇이 더 아플까? 그러므로 너무 사랑하면 많이 쓰게 되고 많이 쟁여주면 크게 잃게 된다. 만족을 알면 치욕스럽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크게 완성된 것은 오히려 모자란 듯하면서도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고 크게 채워진 것은 오히려 비어진 듯하면서도 써도 써도 부족하지 않다. 정말 고든 것은 되려 굽은 듯하고 훌륭한 기교는 되려 서툰 듯하고 훌륭한 언변은 되려 어눌한 듯하다. 조급함으로 추위를 이기고 조용함으로 더위를 이기고 차분함으로 천하를 평정한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전쟁이 없으니 달려야 하는 말이 도리어 걸음을 나르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전쟁이 잦으니 훌륭한 군마들이 새끼도 싸움터에서 낳는다. 재앙으로는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허물로는 얻으려고만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넉넉한 줄 알아 분수를 지키면 언제까지나 만족하게 될 것이다.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천하를 알, 창틈을 엿보지 않아도 천도를 본다. 보다 특출해질수록 부족함을 아는 법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부르며 하지 않고도 이룬다. 배우는 것은 나날이 더하는 것이지만 도 닦는 것은 나날이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내고 못 덜어내어 하려는 것조차 없는 무위에 이르니 무위에 이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천하를 취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별다른 일이 없으니 이렇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천하를 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인은 평범한 마음이 없어도 백성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나는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는 사람도 선하게 대하는데 덕이란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으로 대하는데 덕이란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인은 천하에 머물면서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천하를 위해 그 마음들과 한데 뒤섞는다. 백성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모두와 두루 통하게 하는데 성인은 백성들을 받아들이며 모두 어린아이로 여긴다. 생명으로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명대로 살아가는 무리가 열의 셋이며 갑자기 죽어버리는 무리가 열의 셋인데 멀쩡한 인생 사지로 밀어넣는 무리 또한 열의 셋이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렇게 사는 까닭은 살아가는데 너무 애쓰기 때문이다. 보통 듣기로는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육지를 나다녀도 코뿔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갑옷 입고 무기를 들 필요가 없다. 제 아무리 코뿔소라도 그 뿔을 들이받을 데가 없고 제 아무리 호랑이라도 그 발톱을 앓을 데가 없고 제 아무리 병장기라도 그 칼날을 꽂을 데가 없다. 어떠한 까닭인가? 그에게는 죽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돈은 만물을 낳으며 덕은 만물을 기르니 그러한 순리에 따라 만물은 그 모양을 갖추고 형세를 이루어 나간다. 그렇기에 만물은 도를 떨고 덕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도를 받들고 덕을 높이는 것은 의뢰시키지 않아도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본래 도는 낳아주고 덕은 길러주어서 만물을 길러주고 양육하며 알맞게 하고 근심하고 돌봐주고 감싸준다. 낳았다고 소유하지 않고 하였다고 생색내지 않고 길렀다고 마음대로 하지 않으니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 한다. 천하에도 시작이 있으니 그것을 천하의 어머니라 한다. 천하의 어머니를 알아야 그 아들인 천하를 알고 아들인 천하를 알아야 다시 그 어머니를 지켜내기에 몸뚱이가 닿도록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통로를 꽉 틀어막고 그 강관의 문을 닫으면 평생 근심할 일은 없다. 여러 젖히고 일일이 해결하려 들면 평생 고치지 못할 것이다.
작은 것까지 살피는 것을 밝다고 하고 유약한 것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 한다. 지혜로서 밝게 비추어 다시 밝음을 회복하면 자신에게 남은 재앙이 없으니 이것을 습상이라 한다. 만일 나만 홀로 아는 것이 있어 큰 길을 가게 되면 그저 눈에 띌까 조심스러울 따름이다. 대도는 매우 평탄해서인지 사람들은 삿된 것을 좋아한다. 조정은 걸핏하면 숙청되고 논밭은 황폐하고 창고는 비었어도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날카로운 보검을 차고 물리도록 먹고 마시며 재화가 넘친다고 해대니 이야말로 도적질을 자랑하는 것이니 돈은 아니다. 잘 세워놓은 것은 뽑혀지지 않으며 잘 붙들어둔 것은 빼닫기지 않느니 자손 대대로 제사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부터 도를 행하면 진실해지는 덕이 있고 집안에서 도를 행하면 넉넉해지는 덕이 있고 마을에서 도를 행하면 오래가는 덕이 있고 나라에서 도를 행하면 풍요로운 덕이 있고 천하에서 도를 행하면 두루하는 덕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진실함으로 자신을 살피고 집안의 넉넉함으로 집안을 살피고 마을의 장구함으로 마을을 살피고 나라의 풍요함으로 나라를 살피며 천하의 두루함으로 천하를 살핀다. 천하가 어떠한지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바로 이런 이치 덕분이다. 마음의 품은 덕이 두터우면 갓난 아이와도 견줄 수 있다. 말벌이나 전갈, 독사 등도 쏘지 않고 맹수도 덮치지 않고 사나운 새들도 공격하지 않는다.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운데 악력이 단단하다. 남녀의 합을 모르는데도 음경이 일어서니 정기가 지극하고 하루 종일 울어대는데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가 지극하다. 조화를 알기에 항상하다 하고 항상함을 알기에 총명하다 한다. 생을 연장하는 것은 재앙이라 하고 심력으로 기운을 움직이는 것을 강하다 한다. 만물이 장성하면 노쇠해지는데 이것은 도가 아니라 한다. 도가 아니기에 일찍 끝난 것이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으며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욕망의 통로를 꽉 틀어막고 감각기관의 문을 닫고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내고 번쩍이는 것을 조화시키고 티끌 번뇌와 함께하니 이를 일러 현묘한 합의 현동이라 한다. 그러므로 가까워질 수 없고 멀어질 수도 없고 이롭게 할 수 없고 해롭게 할 수 없고 귀하게 할 수 없고 천하게 할 수 없다. 그러기에 천하가 떠받드는 것이다.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 병조를 운용하며 이렇다 하는 일 없이 천하를 취한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것을 알겠는가? 이건 무의자연의 또 덕분이다. 천하에 기피하는 것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기물이 많을수록 국가가 점점 어지러워지며 사람들이 교묘한 재주를 찾을수록 기이한 물건이 더욱 생겨나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령을 자주 배포할수록 도적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셨다. 나부터 무위를 따르니 백성들은 절로 교화되고 나부터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은 절로 안정되고 나부터 시키는 일이 없으니 백성들은 절로 부유해지고 나부터 바라는 것이 없으니 백성들은 절로 순박해진다. 다스림이 어수룩할수록 백성들은 순박해지고 다스림이 유난할수록 백성들은 어지러워진다. 화는 복이 기대는 곳에 있고 복은 화가 엎드린 곳에 있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그것조차 정해진 것이 없다. 바른 것을 자꾸 이상하다 하고 선한 것을 자꾸 요사하다 하면 사람들이 미혹된 지 이미 오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어디 있어도 남을 해치지 않고 결백하다고 남을 찌르지 않고 곧다해서 함부로 뻗치지 않고 밝게 빛나도 눈부시지 않다. 백성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기는 데는 절약만 한 것이 없다. 그저 절약할 뿐인데 그러기에 일찍부터 도를 따르게 되고 도를 따르게 되니
거듭해서 덕을 쌓게 되는 것이다. 거듭하여 덕을 쌓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고 해내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한계를 알 수 없고 그 한계를 알 수 없으면 유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넉넉한 나라의 어머니는 오래 갈 수 있으니 말하자면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려야 오래 사는 길이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 도로서 천하에 임하면 귀신도 설치지 못한다. 귀신이 신통을 부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통이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신통이 사람을 다치게 못할 뿐만 아니라 성인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모두가 서로 해치려 들지 않아서 덕이 서로에게 모여드는 것이다. 대국은 하류이며 천하의 암컷이니 천하의 응어 양이 만나는 곳이 된다. 대국을 암컷에 비유하여 음이라 하는 것은 음은 언제나 고요하게 양을 이기기 때문이며 조용히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국은 소국 아래에 있어도 소국을 삼키고 소국 위에 있어도 소국을 삼킨다. 그러니까 대국은 암컷과 같아서 소국의 아래에 있어도 삼키고 소국을 아래에 두어도 삼키니 언제나 이기는 것이다. 대국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소국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남을 섬기지 못한다. 두 나라 모두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대국이 낮추어야 한다. 돈은 만물의 보금자리가 되니 선한 사람의 보배가 되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바라는 것이다. 아름다운 말은 사람을 모을 수 있으며 존귀한 행동은 사람을 바꿀 수 있으니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자를 옹립하고 상공을 배치할 때 비록 그럴듯하게 푸른 옥을 받들고 사륜 마차를 앞세우더라도 제자리에서 이처럼 도에 따라 정진하는 것만 못하다. 옛 사람들이 이러한 도를 높이게 된 연유가 무엇이겠는가? 말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으며 죄가 있더라도 면할 수 있으니 그러기에 천하에서 기회하는 것이다. 이렇다 할 것이 없는 무의를 행하고 이렇다 할 일이 없는 무사를 일삼고 이렇다 할 맛이 없는 무미를 맛본다. 작은 일도 중히 여기고 사소한 것도 여러 번 살피며 원망도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부터 도모하고 큰 일은 세세한 데서부터 해나간다.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데서 이루어지고 천하의 크나큰 일도 반드시 작은 데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성인은 비록 큰일로 여기지 않지만 그렇기에 그 큰일을 이루어낸다. 대개 가벼이 승낙하면 리듬이 부족하기 마련이고 너무 쉽게 여기면 어려움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오히려 어려워하고 그렇기에 결국 어려움이 없다. 안정돼 있을 때 유지하기 쉽고 조짐이 없을 때 도모하기 쉽고 물러졌을 때 깨부수기 쉽고 작고 약할 때 흩어버리기 쉬우니 아직 생기기 전에 처리하고 혼란에 지기 전에 다스려라. 한 아름 큰 나무도 철근만한 새싹에서 자라나고 9층 높은 누대도 한 줌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되는 먼 길도 한 걸음 바닥에서 시작된다. 억지로 하고자 하면 패배하고 억지로 잡고자 하면 실패하니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를 따르기에 패배가 없고 집착이 없으므로 실패도 없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번번이 성공하려 하면 실패만 하는데 마지막도 처음처럼 신중하다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며 얻기 어려운 재물은 중시하지 않고 남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곳에 머문다. 천지만물이 자연이 흘러가게 도울 뿐 함부로 도모하려 하지 않는다. 예부터 훌륭하게 도를 행했던 사람들은 백성들을 똑똑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직하도록 하니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략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역적이 되고 지략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의 흠복이 된다. 이러한 두 가지를 알아야 도의 방식에 부합하니 항상 도의 방식에 맞추어 아는 것을 바로 현덕이라 한다.
현덕은 깊고도 아득한지라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함께하니 거스르는 듯하여도 나중에는 결국 대도를 따른다. 강과 바다가 온갖 골짜기를 거느릴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을 선하게 맞추기 때문이니 그렇기에 온갖 골짜기에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백성의 위에 있어도 언사는 겸허해야 하고 백성의 앞에 있어도 몸은 뒤로 물려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은 짓눌리지 않으며 앞에 있어도 백성들은 방해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천하가 기꺼이 추천하면서도 싫어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 까닭에 그러므로 천하의 성인과는 다툴 이가 없다. 천하의 모두가 나의 도가 크다고 하지만 도를 흉내낸 것이라 부족하기 짝이 없다. 크기만 할 뿐이라 불초하니 여지껏 도를 닮아보려 했는데 정말 미미할 뿐이구나. 다행히 나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어 지키고 도와주미. 첫째 인자하며, 둘째 검소하며, 셋째 구태여 세상을 앞서려 하지 않음이다. 인자하기 때문에 과감할 수 있고, 검소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고, 굳이 세상을 앞서려 하지 않기에 그러므로 그릇을 키울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인자하지 않으면서 용맹하려 하며, 검소하지 않으면서 도와주려 하며, 뒤따르지 않으면서 앞장서려 하니 죽음밖에 없다. 무릇 자비란 자비로서 싸우면 승리하고 자비로서 지키면 견고해진다. 하늘도 누군가 도우려 할 때 자비로서 지켜주는 것이다. 뛰어난 선비는 사납지 않고 뛰어난 전사는 화내지 않고 뛰어난 승자는 맞붙지 않고 사람 쓰는데 뛰어난 자는 스스로를 낮출 줄 안다. 이것이 바로 다투지 않는 덕이며 이것이 바로 남을 부리는 힘이며 이것이 바로 천도에 걸맞다 하니 옛부터 내려온 지극한 이치이다. 경사를 쓸 때 이런 말이 있다. 나는 굳이 주도하려 하지 않고 손님처럼 수동적으로 임하며 굳이 한 치 전진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선다. 이것이 일러 걷지 않고도 나아가고 팔이 없어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적이 없이도 깨부수고 무기 없어도 집어든다고 한다. 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으니 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나의 보물을 잃을 조짐이다. 그러므로 거병하여 서로 맞붙더라도 진중하여 전쟁의 비애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내가 하는 말은 정말 알기 쉽고 정말 행하기 쉬운데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말에는 핵심이 있고 일에는 통솔자가 있거늘 대개 이런 이치를 모르니 나를 모르는 것이다. 나를 아는 이가 드물기에 나를 따르는 이도 희귀하다. 그러하니 성인이란 거친 삼대 옷을 걸치고 옷구슬을 품고 있는 셈이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이며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 것은 병통이다. 보통 병을 병으로 알기만 하면 병통이라 하지 않는다. 성인에게 병통이 없다함은 병이 병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에게는 병통이 없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권위가 극에 이른 것이다. 백성들이 머무는 곳을 옥죄지 말고 백성들의 생업을 싫어하지 말라. 그저 싫어하지 않을 뿐인데 그렇기에 백성들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하니 성인은 자신을 알아도 자기를 내보이지 않고 자신을 아껴도 자기를 높이지 않기에 그러므로 인위적인 다스림인 저것을 버리고 무위의 이것을 취한다. 감행하는 데에 용감하면 살해당하고 감행하지 않는 데 용감하면 살아남는다. 이 두 가지는 때로는 이롭고 때로는 해로우니 하늘의 미움을 받으면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그렇기에 성인도 그것을 어려워할 수밖에.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아도 승리하고 말하지 않아도 응답하고 부르지 않아도 절로 찾아오고 허술한 듯하여도 훌륭하게 살핀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 듯하여도 결코 놓치는 것이 없다.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위협하게 하겠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죽음이 두려워 느닷없는 행동을 하게 하면 내가 잡아들이고
죽인다 한들 누가 감히 이를 따르겠는가? 보통은 사살자 망나니 가 있어야 죽이는데 사살자 망나니를 대신해 죽인다면 이것은 대목장의 작업을 배신하는 것이니 큰 목수의 작업을 대신하다가는 제 손을 다칠 수도 있다. 백성이 굶주린다면 위에서 잡아먹는 세금이 많은 까닭이니 이 때문에 굶주리는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렵다면 위에서 무언가 하려 하는 까닭이니 이 때문에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 백성의 죽음이 가벼워진다면 위에서 생명을 두둑하게 구하는 까닭이니 이 때문에 죽음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살면서 무언가 하려는 일조차 없는 사람, 그는 삶을 귀중히 여기는 자보다 현명한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뻣뻣하게 굳는다. 만물이나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여리지만 죽고 나면 바짝 메마르고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딱딱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며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생명의 무리이다. 이런 까닭에 군대가 경직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단단하면 부러져 버린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여린 것은 위에 놓인 것이다. 하늘의 돈은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아서 활대의 가운데가 높아지면 눌러주고 활대의 양끝이 낮아지면 들어주며 활줄을 메울 때 길어서 남으면 덜어내고 부족하면 채워준다. 하늘의 돈은 남는 것을 덜어내어 모자란 것을 채워주지만 사람의 돈은 그렇지 않은지 부족한데도 덜어내어 남는 것에다 바친다. 그 누가 가진 것이 넉넉하다고 해서 천하에 봉사하겠는가? 오직 도를 지닌 사람뿐이다. 그러하니 성인은 무엇을 하였다고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었다고 자처하지 않으니 자신의 현명함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 세대 물보다 유약한 것은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물만큼 뛰어난 것이 없고 그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약함으로써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움으로 억센 것을 이긴다. 천하가 모르지 않지만 행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렇게 말한다. 나라의 더러움까지 감수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직의 주인이요 나라의 재앙까지도 감수하는 사람이야말로 천하의 왕이다. 바른 말은 이렇게 모순되기도 한다. 깊은 원한은 풀어도 반드시 앙금이 남기 마련이니 어찌 잘 처리했다고 편안할 수 있겠는가? 애초에 원한을 쌓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므로 성인은 차용증을 쥐고서도 사람들을 다그치지 않으니 덕이 있는 사람은 말미를 주어 증표로 거두고 덕이 없는 사람은 구실을 붙여 현물로 거둔다. 하늘의 돈은 친소가 없으니 그저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게 하라. 열 가지 백 가지 기물이 있어도 쓸 일이 없게 하고 백성이 목숨을 중히 여겨 멀리 이주하지 않게 하라. 대와 수레가 있어도 타고 다닐 일이 없고 터봇과 병기가 있어도 진을 칠 일이 없다.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목근을 묶고 약속의 표시로 쓰도록 하고 음식은 맛있게 옷을 단정히 거처는 편안히 풍속을 즐겁게 하라. 이웃 나라가 서로 마주하며 탁 울고 개짖는 소리 서로 들리더라도 백성은 늙어 죽도록 서로 왕래할 일 없다.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선한 사람은 따지지 않고 따지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두루 알지 못하고 두루 아는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으니 언제나 남을 위하기 자신은 더 여유있고 남에게 주기 때문에 자신은 더 넉넉해진다. 이처럼 하늘의 돈은 이롭기만 하여 해롭지 않으며 성인의 돈은 그저 행할 뿐이니 다툼이 없다.